안녕하십니까. 이장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낮잠을 잘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피곤했을까. 피곤하면 이 더운 날에 잠을 잘수 있었나 싶습니다. 뭔가 하나를 만들려면 진짜 뜨거운 이 땀방울을 흘려야지만이 정말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 모든 것은 거저되는 게 없죠. 저는 한숨을 자고 지금 전화벨소리에 잠이 깨서 지금 잔디밭에 나와 누웠습니다. 한 줄기 금빛 너울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어떤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와, 양수를 오니 마음이 하늘이 더 이렇게 제 가슴에 많이 풍기는 거 안기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우와, 너무 예쁘다. 하늘빛이 이렇게 포근하게 뭉글뭉글뭉글뭉글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본다라는 거 마음의 여유 아닐까요? 자연 오라버님이 제 가게를 물려줬던 민사장이 지금 와서 다슬기를 잡아가지고 씻는 소리가 난다고 어디냐고 묻습니다. 다슬기를 잡았나 봐요. 엊그제는 바보토가 잡았는데 비가 한번 이렇게 쓸고 가면 다슬기가 콩을 뿌려놓듯이 아주 까맣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덥고 그러니까 물놀이 하면서 다슬기 잡으면 정말 재밌어요. 드디어 우리 잔디가 너무 예쁘게, 아, 또 모기가 달려든다. 아유. 아유, 우리 수박 있죠? 수박을 어떤 녀석이 그 수박 뿌리를 갖다가 저번에도 보니까 뭔가 호미로 파는 것처럼 파져 있어서 괜찮겠지 하고 왔는데 오늘 가보니까 완전히 뽑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덩어리 따다 지금 놨는데 따놓고 너무 막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전기 부분을 기사님 만나가지고 그거 하고 오늘 저녁에 지금 페인트가 왔나 안 왔나 또 죽기 살기로 가서 페인트 발라야 되는데 그래서 몸을 에너지 축적하는 의미로 잠을 자고 그래도 잠이 와서 와 잤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개망쳐. 제가 우리 잔디밭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옥수수를 심었어요. 왜냐고요? 겨울이 되면 눈이 오면 여기 전체 새들이의 그 하얀 눈 속에 조그마한 아기들 밥으로 이렇게 잔디를 심어요. 아니 잔디를 아니 옥수수. 옥수수를 많이 심었는데 가무니까 모든 게 나지를 않아요 도대체. 그래서 수수 심고 또 옥수수 심고 해바라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수수를 심었어요. 그러면 비가, 겨울에 눈보라 칠때 새들이 정말 우리 마당으로 쏙 쏟아져가지고 와서 그 수수한테 매달려가지고 애들이 그냥 주렁주렁주렁 붙어 있거든요. 그런 모습도 너무 예쁘기도 하고 또 애들에게 정말 그런 길러서 겨울 준비를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근데 수수가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올해는 도대체 뭐가 되지를 않네요, 정말. 그래서 옥수수 이제 앞에 거는 벌써 수염이 올라왔는데 이 정도 갖고는 옥수수가 되지를 않아요. 옥수수 날개가 커가지고 큰 새들이 와서 먹을 수밖에 없고 작은 새들한테 줄수 없는.
헬리콥터 두 대가 날아갑니다. 와. 옛날 같으면 막 완전히 가서 벌써 뒤지고 볶고 그냥 전부 다 쥐어뜯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마음이 좀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줄도 알고. 그래, 서서히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가고 있습니다. 우선 가 오픈을 한번 하고, 뭔가 본격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오픈할 때 조직적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그 배틀이 하나 올라오기로 지금 되어 있고, 그 학독이 올라오는 걸로 지금 돈을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완성이 되면 이제 그 트럭을 불러서 올려 보낸다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사장님한테 혹시 디딜방아가 있나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디딜방아가 좋은 게 있다고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뜻밖의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특별히 준비한 것도 없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어제 그 디딜방아가 굉장히 길이가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한 3m는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까 말까 되게 망설이다가 커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커피를 디딜방아에다가 이렇게 쪄서 커피 알갱이를 뭐 다른 데는 막 맷돌에다 갈아서도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하고 거기서 드실 분들이 디딜방아를 쪄서 커피를 이렇게 알갱이 깨트려가지고 그 커피를 내리면 정말 운치도 있고 정말 좀 특이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어르신들은 안 되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오면 핸드드립 하는데 그 20g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20g을 둘이 오면 40g을 재가지고 거기에다 절구 방아를 둘이서 그 디딜방아를 찢는 거예요 커피를 그래가지고 그 알갱이를 핸드드립으로 내린다 그러면 정말 좀어좀 이색적이기도 하고 정말 맛있기도 할 것도 같습니다. 커피 알갱이를 좀 좋은 걸 주문을 해서 커피 머신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커피 머신도 저도 처음부터도 핸드드립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종류로 하면 좀참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 디딜방아로 진 커피? 커피를 내린다? 아, 상상만 해도 정말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모든 것들은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를 이렇게, 창업을 앞두고, 와.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커피 내리는 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시간만 되면. 예전부터도 거기에 커피 머신으로 커피 내리는 거, 그거를 배웠었거든요. 우리 모모 사장 그 알바, 잠깐 그 골프 치러 가는, 운동하러 갔는데 제가 하러 봐주면서 아무것도 그 기기를 다룰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저는 좀 진하게 내리겠다고 커피를 그 캡에다가 좀 많이 넣었더니 그걸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설렁설렁설렁 해가지고 이렇게 딱 눌러서 정량이 들어가줘야지 저는 조금 진하게 내리고 싶다라는
욕심에 그렇게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커피는 디딜빵아 커피라고 직접 그 알갱이 그 크기에 따라서 커피 온도에 따라서의 커피 그 내림. 아, 그래서 그 용품도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러 가야 되겠고, 아,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오늘도 집에 와서 소품에 대해서 소품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와, 잠을 여지껏 자버렸네요. 고민이 많으면 잠을 못 자는데, 낮잠을 이 더위에 잤다는 게 얼마나 몸이 피곤했을까. 아, 가뿐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페인트가 왔으면 가서죠. 또 날색이라, 어제도 2시까지 했거든요. 그 연탄 날리는 거, 바버트가 와서 고생했습니다. 저는 팔이 아프기 때문에 들고 날리고 하는 거는 좀 힘들거든요. 그날 그 연탄 작품 만드느라고 그걸 다 쌌는데 공간이 좀 너무 좁다 보니까 그걸 다시 다 치웠습니다. 밖으로.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을 일단은 전기가 세팅이 되고 난 후에 제 작품을 걸 건지 제 1회에 어떤 작품을 걸 건지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좀, 제 작품은 유화로 거는 게 아니라 걸게 되면 수채화로 걸 거예요. 굉장히 시원하고, 유화는 좀 투박한 그런 부분도 있고, 색도 좀 어둡고, 들어가는 초입에 제가 거기를 페인트를 바른다고 효과가 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왜 색이 어두워지지?